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도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3년 4월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완구 총리에게 3천만 원의 선거자금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록을 보면 성 전 회장은 사정 당해야 할 사람이 사정하겠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이 이완구 같은 사람, 사실 사정 대상 1호입니다. 라고 이완구 총리를 비판하면서 선거사무소도 가서 한나절 정도 있으면서 이 양반한테 3천만 원 줬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이 총리는 금품 수수 의혹을 거듭 부인하고 있지만 의심을 거둘 수는 없는데요. 생전 성 전 회장을 만났던 지역 정치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집요하게 대화 내용을 캐물은 이 총리의 행동을 보면 의심은 점점 더 커집니다. 앞으로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현직 총리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보고 체계만 봐도 총리는 마음만 먹으면 검찰 수사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총리가 총리 자리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갉아먹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총리의 사퇴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총리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총리가 계속해서 자리에 연연한다면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밝힌 성역 없는 검찰 수사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박 대통령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정치권의 공방을 지켜보다 그냥 콜롬비아로 날아가 버릴까 걱정입니다. 오늘 팟장에서는 네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이완구 총리에게 3천만 원을 줬다는 성완종 전 회장의 경향신문 인터뷰 내용과 청와대 반응을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알아보고요. 이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을 최주용 오마이뉴스 기자와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태안신문 편집장인 신문웅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를 연결해 신 기자가 단독 입수한 성완종 전 회장의 제2의 유언장 내용을 살펴보고요. 색깔 있는 인터뷰에서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송곳 질의를 했던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을 만나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고요. 화요일의 고정 코너 김종철 오마이뉴스 경제부장의 비언포에서는 경남기업의 굴곡사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4월 14일 화요일 장윤선의 팟짱 시작합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이완구 총리의 통화 내용,
그리고 이 총리가 성 전 회장을 만났던 지역 정치인들에게 전화한 내용을 단독 보도했던 태안신문 편집장 신문웅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오늘은 성 전 회장이 지역민들 앞으로 쓴 유언장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신문웅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신문웅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유언장 어떻게 입수하신 건가요? 이 유언장은 그 성 전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네. 그 지역의 그 지역 정치인들인가 태양군의 이용희 부의장, 네. 김진권 의원 그리고 전 새누리당 그 대변을 지낸 이기권 씨 그렇게 세 분한테 이렇게 보여준 건데요. 아, 그날 네. 그 돌아가시기 전날 8일날 은행연합회에서 그 마지막 국민 호소문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인근의 그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서 다시 한번 지역 주민들한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요. 네. 이러한 내용들을 지역 주민들한테 다 우편으로 발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좀 전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러니까 이 편지가 네. 이제 붙이지 못한 마지막 유언장 편지가 된 겁니다. 아, 그렇네요. 붙이진 못했고 어떻게 보면 진짜 마지막 유언장이 됐는데 이 8일 이 만남이 바로 그 이완구 총리가 전화해서 꼬치꼬치 캐물었던 그 만남이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가 계속 전화해서 이완구 총리가 아주 궁금해했던 그 네. 만남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랬군요.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유언장을 보여주면서 붙여달라고 했던 그런 내용을 나눴었군요. 실제 그런데 그 이 서한문에 네. 유언장에 지금 뭐 유언장이 됐지만 그 당시 작성을 당시에 네. 그 말미에 보면 본인이 구속이 그 다음 날이 이제 10시 반에 영장 실질 검사가 심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호소문 전달하고 그쪽 주민들한테 이 서한문을 미리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문구가 네. 조금 그 과격한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고쳐달라 이기권 전 그 대변인한테 좀 고쳐달라 그렇게 해서 이거를 그 주면서 실제 서한문 내용에도 보면. 실제 그 그런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은 그 감은 안 나와 있습니다. 네. 처음은 말미에 보면 끝까지 좀 그 구속이 되지만 새로운 길을 가겠다.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 그동안에 도와준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형님 아우님이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동안 사랑에 감사하다 이런 내용으로 말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할 걸로 그 사무를 받아든 네. 그 이기권 씨나 그 이용희 의장이나 김진근 의원도 그래서 이분들이 더 비통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 내용을 받을 때는 성 전 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마지막 유언장이 됐는데 이게 성 전 회장의 장례 절차가 끝나고 나서 공개가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네. 그 장례식이 어제 오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기원 씨가 그 유족들과 상의를 하고 네. 그리고 서울에 올라갔다 와서 오늘 오전에 제가 입수를 한 것입니다. 이 안에 내용을 보면 뭐 기사도 봤지만 지역민들을 향한 사과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좀 내용을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내용이 대부분이 이제 그 서두에는 그 네. 지역민들이 그동안의 사랑으로 커왔다. 그리고 본인의 어린 시절부터 그 인생 역정이 좀 대략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네. 행여나 본인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있는 지역민들 계시면 네.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서두가 잡혀 있고요. 네. 중간부터는 그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검찰이 결론적으로는 검찰과 언론이 본인을 사지로 몰았다. 그래서 네. 내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요. 그 본인이 자원비리 외교 이제 자원비리로 이제 수사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에는 이것들이 아무 혐의가 없다고 드러나고 나중에는 개인 비리로 몰아가서 본인을 이렇게 지금 궁지에 몰고 있다. 이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고요. 네. 그리고 말미에 보면 본인이 국민의 세금을 단 1원이라도 사유를 네. 사리사욕을 했었다라면 당장 내가 책임을 다 지겠다. 그리고
기업하는 과정에 내가 혹시 그 법 책이 어긴 것이 있다라면 네. 그 부분마저도 다 감내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파렴치범으로 국민의 세금을 떼먹은 파렴치범으로 검찰이 여론재판을 하고 그리고 언론이 그걸 받아서 본인을 그렇게 인신적으로 이렇게 네. 죽이고 있다. 예, 이런 내용을 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1원이라고 썼 1원이라도 썼으면 자신이 책임지겠다. 이런 예. 말을 한 건데 뭐 그저께 지난 주말에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성전 회장으로부터 1원이라도 받았으면 뭐 정계 은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뭐 어떻게 쓴 비유가 좀 비슷하네요. 예, 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들 앞으로 남긴 유언장은 아직 공개가 안 된 거죠? 네,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유족들이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 뭐 밖에 알려진 바로는 먼저 가족에 대한 그 미안함 그리고 또 뭐 자식들한테 그 집안채도 못 물려주고 그냥 떠나게 된 것 부분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네. 본인 평생 그 자랑을 위했던 서산 장학재단을 계속 유지해달라 그리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달라 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지금 알려졌는데요. 네. 실제 내용적인 부분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은 현재 이것을 본 뭐 유족 유족들하고 네. 뭐 기업의 이제 경남 기업의 핵심 관계자 한두 분 그리고 또 변호사 정도 이렇게 대략 한 뭐 한 일곱 여덟 분 정도가 본고가 네.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유언장 안에도 뭐 장학재단 얘기가 유족들이 가지고 있는 유언장 안에 있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성전 회장이 이 장학재단을 정말 아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그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네.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한 25년 정도 됐고요. 그동안에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한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이제 300억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은 그 장학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문화 사업이라든지 장학 사업이라든지 교육 사업 이런 부분에 좀 귀한 미천이 되고 있고요. 기업의 이익을 거의 환원한다 이런 그 시점을 가지고 있고요. 네. 본인이 그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을 정도로 본인도 기자회견을 밝혔지만 본인 명의로 현금이나 뭔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밝힐 정도입니다. 그리고 장남하고 차남에게 국민주택형 아파트 한 채씩 주고 가려고 했는데 네. 그것마저 못 주고 가서 미안하다 이제 이런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장학사업이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워낙 그 알려지다시피 네. 초등학교 중퇴 학력으로 그 배움의 서름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누누이 말했지만 그 학력의 그 컴플렉스를 인간관계로 이렇게 그동안에 풀면서 네. 성장을 해왔었는데 그 인간관계가 이번 일을 통해서 이제 다 실망으로 되돌아오고 나니까 네. 상실감이 굉장히 크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본인이 그 장학사업을 통해서 네. 아이들 인재 육성한 그 아이들한테 준 그 장학기금이 마치 국민의 세금을 훔쳐다가 네. 사리사욕으로 써서 준 것처럼 비춰지는 그 파렴치범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 사안문에도 나왔고 유서에도 나와 있고 그동안에 네. 기자회견 통해서도 파렴치범이 아니라는 것을 눈이 강조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네. 하게 된 큰 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참 이 비망록이 지금 중앙일보에서 일부가 보도가 됐는데 여기 보면은 사람들 만난 기록도 꼼꼼하게 돼 있고 그동안 성전 회장이 사람 재산을 귀하게 여겼다 이런 걸 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성전 회장이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오늘자죠 2013년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완구 총리에게 3천만 원을 줬다고 했는데요. 예.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이 보도에 대해서 지역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지역에서는 뭐 충분히 개연성 있는 얘기로 보고 있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그 당시 선거 당시에 그 이쪽 이제 장학재단 이제 각 시군 지부가 다 있습니다. 충남에. 네. 그래서 그쪽에서 직간접적으로 선거도 좀
지원했다라는 게 이쪽 지역 주민들의 뭐 산업자원 관계자들의 얘기고요. 네. 또 더더욱이나 또 총리 그 낙마의 위기에 처했을 때 네. 지역 여론을 도와주기 위해서 10원 지부 그리고 충청포럼에서 지지 현수막을 5천 개 이상을 지금 걸었거든요. 그게 돈으로만 환산해도 현수막 순수 비용만 해도 거의 1억 5천에서 2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네. 이 부분도 송 전 회장이 다 출연한 거로 지금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지역에서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완구 총리가 일면식도 없다고 계속 부인을 하고 네네. 관계가 없다 없는 사람이다. 의원 생활 중에 한 번 본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표현에 대해서 네. 굉장히 그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그날 그 대화석상에서 같이 있었던 네. 그분들 말로는 그분에 대해서 그냥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함을 표출을 대부분 대화 시간에 상당 부분을 이완구 총리에 대한 그 서운함을 많이 토로를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완구 총리가 그 속에서 다른 얘기, 저희들이 유추해 보기엔 다른 얘기라는 것은 정치 자금이나 아니면 뭐 도움을 준 부분에 대해서 네. 거론을 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15차례 이상 전화한 이유가 네네. 그 부분을 캐묻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로 저희들은 유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전화 통화를 했던 김진권 전 의장님도 네. 본인 스스로도 전화를 받으면서 느낌이 이 사람이 뭔가를 좀 캐내려고 그리고 그 부분이 나는 그 명단에 보면 나는 금액이 안 적혀 있다. 네. 그것을 강조하면서 혹시 그 돈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 느낌을 받았다고 이제 기자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완구 총리에 대한 뭐 지역민들의 반응이 좀 싸늘하겠네요. 지금 이렇게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 지금 실제 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보면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거짓된 증언들이 계속 나오니까 신뢰를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일부선 그럽니다. 죽은 사람이 거짓말하면서 죽었겠느냐? 산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네. 죽은 사람은 마지막에 거짓말까지 하면서 죽을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그 성 전 회장의 그 발언이나 그 증언들의 신빙성이 더하다고 좀 다 그렇게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성 전 회장의 진술을 더 신뢰할 수 있다. 이완구 총리의 그렇습니다. 발언은 믿기 어렵다. 이런 지역민들의 반응이네요. 네, 신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문웅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에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